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일론 머스크와 매각 진행 중인 트위터, 중국 차단에도 중국에서 광고로 떼돈 벌어 2014년 이래 800배 성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와 매각을 진행 중이죠. 일론 머스크는 지난 7월 트위터의 가짜 계정 정보를 문제 삼아서 인수 파기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FBI도 트위터에 최소 한명 이상의 중국 정보 요원이 침투해 있다고 경고를 했지만 트위터는 이를 무시했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죠. 이를 통해 논란이 되어왔던 트위터의 보안 문제가 실제로 심각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트위터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민의 언론 자유를 박탈하면서 해외에서는 언론 자유를 악용해 민주사회에 침투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트위터가 그 중국에서 제한을 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소통이 굉장히 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인데,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위챗, 이런 것은 가만히 놔두고 트위터는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광고 수익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의 선전 수단으로 트위터를 이용해 왔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매각 진행 중인 트위터, 중국 차단에도 중국에서 광고로 떼돈 벌어 2014년 이래 800배 성장입니다. 14일 로이터 통신은 앨런 란 트위터 중앙관 담당 사장의 링크인, 이 링크인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을 했었던 이 비즈니스에 특화된 그 트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링크인 프로필 정보를 인용을 해서 트위터의 중국 시장 수익이 2014년 이래 최근까지 800배나 늘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필은 지난 8월에 이미 삭제된 상황입니다. 해당 통신에 따르면 트위터에게 중국은 가장 큰 해외 수익원 중 하나라는 것이죠. 중국 내에서는 차단을 당했지만 가장 빨리 성장된 시장은 어디냐라고 불렀을 때 중국이라는 점입니다.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에서의 차단 속에서도 빠르게 성장했을까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 해외 선전을 위해서 트위터를 사용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통신에 따르면 2002년, 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개된 중국 36개 지자체의 입찰 예산의 문서, 그리고 트위터의 광고 컨텐츠,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본 결과, 중국의 지자체들이 이 기간, 말하자면 2020년부터 2022년 이 기간에 트위터에 거액의 광고비를 쓴 것으로 서류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지자체에 대한 트위터의 광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지자체가 트위터에 광고를 의뢰합니다. 트위터는 자신들이 직접 이 광고를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광고란의 운영을 중국 관영 매체에 외주를 준다고 하죠. 세 번째로 이 외주를 받았던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 지자체의 광고를 대행해줍니다. 즉, 중국 지자체가 돈을 내고 광고는 트위터에 중국 관영 매체가 하는 이런 삼중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중국의 지자체 및 중국의 중앙정부가 타깃으로 잡고 있던 지금 선전 대상,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 이용자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니 중국의 관광지 소개, 그리고 중국 공산당 문화의 선전,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 성과 선전, 이러한 것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작년 이야기예요. 2021년 이야기인데 2021년 코로나가 재창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우한시와 같은 경우는 우한 폐렴으로 불릴 정도로 시발지이죠. 시발지인 우한에 이곳은 삶이 멋지다라고 광고를 한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는 중국 당국이 트위터에 진행됐던 대표적인
광고 사례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가 급속히 우한시에 퍼진 지난해 7월에 대한 광고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릴 만큼 코로나19의 진원지였던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시에 지난해 7월에 델타 변이종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시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도시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코로나19 핵산 검사인 PCR 검사를 진행할 정도로 여기에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한의 많은 시민들이 PCR 검사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비짓 우한, @비짓우한이라고 돼 있죠. 비짓우한이라는 트위터 계정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삶은 늘 멋지다. 우리는 우한에 있기 때문이다. 뭐 말이 안 되죠. PCR 검사 때문에 많이 힘든데 우한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삶이 항상 멋지다라고 지금 이 내용의 게시물을 홍보한 것입니다. 통신에 따르면 해당 광고는 중국 당국이 200만 위안, 약 4억 원을 투자한 관영 매체 캠페인 광고 가운데 일부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시사평론가인 후이는 NTD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캠페인 광고들은 중국 당국의 전형적인 선전이라고 언급을 했죠. 그는 지자체들은 각자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드시 중앙 당국의 선전 정책에 따라 홍보 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외주업체에 맡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지자체가 스스로 각자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 그들이 맡기는 광고 자체도 중국 중앙 당국의 선전 정책에 따라서 홍보 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외주업체에 맡긴다라는 점. 이것을 보면서 이는 중앙 지방 정부가 이렇게 트위터에 홍보를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중앙 정부,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 정부의 허락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죠. 호주에 거주하는 학자인 장 샤오강은 NTD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국내에서 트위터를 금지를 했지만 해외에서는 트위터의 거대 광고주이기도 하다.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중국인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자유를 박탈해 놓고서는 해외에서는 민주국가의 언론의 자유를 파고들고 침투한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는 트위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트위터를 이용을 해서 해외에 있는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자신들을 홍보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게 트위터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장 샤오강은 중국 당국이 트위터를 경제 이익으로 포섭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위터가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 돈을 보고 한다라는 그런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트위터의 이중적인 행동입니다. 트위터는 이 같은 일이 불거지자 지난 3월부터 각국 정부의 관영 매체 광고를 금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자, 여기서 각국 정부의 관영 매체 거의 대부분 어디라고 보시면 돼요? 차이나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죠. 중국이라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지자체의 공식 트위터 계정 300개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12개 계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영 매체들이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자, 지자체의 트위터 계정인데 누가 운영을 한다? 관영 매체들이 운영한다라는 점이죠. 왜? 이 관영 매체들이 그들의 그 광고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그중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가 대리 운영하는 PD 차이나 라이프 그리고 PD 차이나 스포츠라는 중국 당국의 공식 계정은 지난달까지도 트위터를 통해서 캠페인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자, 지금 이렇게 일론 머스크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FBI가 주요 인사 중에 중국에 관련된 인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죠. 로이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다르고 뒤따르다. 지금 트위터가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더 진행되는지 새로운 뉴스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